얘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빻으면. 근데 왜 영화에서 이런 거 봤어요? 막 영화에서 보면은 그 빨대 같은 거 있잖아. 빨대 같은 걸로 애들이 막이 이렇게 이런 책받침 같은 거에다가 호구 안녕 100개 고마워요. 이렇게 마약 가루를 넣고 막 영화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 봤어? 그런 거 봤을 텐데.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너무 디테일한 걸 가르쳐 주나? 막 걔네들이 여기 마약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해서 먹잖아. 몰라, 니들? 니들 몰라? 그렇게 해. 여기다 마약을 이렇게 한 줄로 세워. 하나, 둘, 셋, 다섯 줄로 세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요 빨대야, 이게 빨대. 빨대로 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친구가 요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막 해, 애들이. 이빨에 비비기도 하던데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게 마약하는 장면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나도 처음에 몰랐어.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코로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마약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야삐양님 중계방에서 발표사 남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코로 마시면 폐로 흡수되는 거예요.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잘하세요? 아, 이거는 미국에 살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영화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코미디 재료로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이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하는 남자들은요, 코를 자꾸 이렇게 만져요. 왠줄 알아요? 이렇게 코로 흡입할 때이 안에 있는 그 코에 무슨 뭐를 자극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 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 남자가 마약을 하는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 맨날 이렇게 코를 만지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 캐릭터를 설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무언으로 영화 감독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코카인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 습관인데요. 아예 여러분은 마약하지 않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하면 큰일 나지.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쵸? 자, 얘가 그러면 원래는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아세요? 프로이드 알아요. 정신학자고 프로이드 뭐 이론을 많이 냈어요. 바다푸른 천사님 뵙자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는 프로이드가 이 약을 가지고 우울증과 만성 피로를 치료하려고 이 환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글렌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가 막 우울증에 걸려있고 맨날 막 피곤해. 그런 애한테 이거 흥분제니까 커피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환자 자신이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환자가 막 지가 가가지고 막 코로 다 먹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에 완전 중독자가 돼버려서 프로이드의 실험이 실패했어요. 이 남자는 결국 너무나 심각한 코카인 중독이 돼서 나중에 정신질환이 왔어요. 목동 페라리님 별풍선 3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왜 코로 먹어요? 입으로 안 먹고?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애들은 이거를 주사로 넣기도 해. 나도 근데 그거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중독된 사람이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검색해본 다음에는 없더라고. 아까 동원님이 얘기해줬어요. 왜 그런데요? 코로 먹어야 뇌로 바로 가요. 코 점막이 더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입으로 먹으면 심장마비가 와요? 입으로 먹으면? 아, 그런 거야? 그래요. 전문가시네. 자, 그렇다면 이 코카인 말고 요런 게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 요게 문제예요. 이 크랙이라는 건 코카인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크랙이 정말 이 서민들, 특히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 뭐 이제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쫙 퍼졌어요. 이게 코카인을 뭔가 화학적으로 뭔가 좀 바꿨나 봐. 그래서 이게 엄청 싸고 중독성이 졸라 강해요. 그래서 마약상 애들이 이걸
막 빈민가에 막 쫙쫙 다 뿌렸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있어요. 크랙헤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크랙헤드. 이게 크랙헤드라는 말이 되게 미국 애들이 막 욕으로 많이 써요. Oh my god, it's a crackhead 이러면 요즘은 막 욕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이야기는 이 크랙이라는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약간 빙구가 된 거야. 그 상태를 얘기해요. 제가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막 이래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왜 저래. 근데 계속 막 그리고 자기 혼자 막 말을 해요. 그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크랙헤드인 거예요. 여잔데. 코카인의 일종인 크랙은요 굉장히 빨리 뇌에 도달함으로써 중독성이 강해집니다. 소량을 사용했을 당시 운동량이 향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과다 사용했을 경우 잠이 오지 않아요. 아예. 그리고 입맛이 없고 혈압과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면서 청각이 둔화되고 후각이 예민해지면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너무나 내가 이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감각을 상실해요. 뭐냐? 잠을 며칠째 안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거리감을 상실한대요. 약간 그러니까 거리감을 상실한다는 게 나도 여기서 의학적인 용어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크랙헤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크랙헤드는 한 번 빠지면 아까 크로도딜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마약하는 애들이 너무 좋아해. 왜냐? 싸고 중독성 강하니까 막 크랙 이거 사려고 막 애들이 막 돈 훔쳐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또 오는 거야. 한 천, 아, 만 원 이렇게 또 살 수 있으니까 만 원 막 구해가지고 오고 또 중독되고 며칠 있다 또 만 원 구해가지고 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저 근데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요. 병원으로요. 너 이렇게 되고 싶어? 너 이렇게 되고 싶냐? 너 다리 이렇게 되고 싶냐? 너 이렇게 되고 싶어요? 너 지금 한 번쯤 경험으로 먹어봤다가 야 누구는 다 그런 생각 없이 먹는 줄 알아?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먹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년 감옥에서 살아요 그러시는데요 미국은요 만약에 마약을 해가지고 너를 감옥에서 잡아넣기 시작하면 감옥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빈민가에 어떤 여자가 이러고 쓰러져 있어. 마약에 취했어. 손에 마약이 들어져 있어. 마약 했겠지. 그렇다고 경찰 잡아가는 줄 알아요? 구치소에 자리가 있으면 잡아가겠지. 근데 무조건 마약을 한 상태라고 그게 확실시 돼도 안 잡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 너무 많아. 이 빈민가에 마약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다 구치소로 데리고 가. 안 그래요? 그냥 버리고 가진 않을 수 있죠. 심각하면 이제 데려갔다가 하는데 그런 애들은 구치소에 있을래도 오래 있을 명분이 없어. 한 이틀, 삼일 있다가 또 나와. 그럼 나와서 또 뭐하냐? 또 마약해.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노래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요. 나도 몰라. 우리 저기 프레디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바인딩 오브 아이작. 그러면 아편은 뭔가요?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크랙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빈민가에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편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헤로인을 좀 얘기할게요. 이게 바로 헤로인입니다. 헤로인. 헤로인이라는 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리가 잘렸어.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자, 그렇게 극한 고통을
여러분이 극한 고통의 상태에서 진정제를 마시실 때 우리가 먹는 타이레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를 먹게 되세요. 주사로 놓게 되죠. 그게 몰핀이에요. 얘가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니까 의사가 굉장히 이제 조심한 결정 후에 몰핀 놔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맞는 게 아니야. 몰핀이라는 게 몰핀 정말 아플 때 막는 거고 의사들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많이 나누지 않냐, 그럼 환자들이 자꾸 더 놔달라 더 놔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몰핀, 그 몰핀이 실제 아편으로 만든 거래요. 그러면 몰핀의 주제가 아편이고 아편은 어디서 오느냐, 양귀비 아시죠? 그 양귀비 입에서 추출해내는 거래. 나도 그거 몰랐었던 사실이에요. 나도 그냥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중국의 뭐 아편 전쟁 뭐 이런 이야기는 듣지만 나도 아편 잘 몰랐어. 근데 헤로인이 헤로인이 몰핀이라는 걸로 만든 건데 몰핀은 아편으로 만들고 아편은 그 양귀비에서 만들어내는 거래. 자, 그렇다면 헤로인은요, 그 몰핀을요, 화학적으로 좀 변형해서 아주 강력한 환각제를 만든 거예요. 냄새도 없어요. 이게 냄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경찰이 아무리 개를 들고 와도 발견해내기가 힘들겠지. 냄새가 없으니까. 왜 그 마약 같은 거 찾아낼 때 공항 가면 개들이 와가지고 냄새 맡아가지고 찾아내잖아. 근데 냄새가 없으니까 개들이 찾아내기도 힘든 거야.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물에도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걸 주사로 맞거나 코로 흡입을 한대요. 이거는요, 굉장히 식욕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약을 하는 순간 급속하게 몸무게의 감소가 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연예인들 중에서, 미국 연예인들, 한국 연예인, 이 헤로인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아주 극한 경우죠. 어떡해, 다음 주에 시상식인데 나 뱃살 쪘어, 매니저 헤로인 가져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물론 제가 재현한 겁니다. 헤로인 다이어트라니요, 맙소사. 아,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아요. 마약을 통해서, 마약을 먹으시면 식욕이 감소하게 되니까는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시카님은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건 정말 제가 미국에 살 때 이거 비싸요. 이거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걸걸요? 이거 저같이 가난한 그냥 학생 어디 뒤 그 웨이트리스나 하고 손님들 팁이나 받아서 사는 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거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우유주사는요, 내가 알기로 우유주사는 프로포폴이야. 프로포폴이라는 건 그 내가 듣기로는 뭐 여러분 만약에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그 여러분 잠깐 잠들게 하잖아요. 그게 신경을 아무것도 고통 없이 뭐 이렇게 잠깐 동안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 수면 마취할 때 쓰는 게 프로포폴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왜 프로포폴을 복용하냐,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들었어. 수면 마취제로 쓰는 거래. 근데 부작용이 환각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자, 그렇다면 헤로인을 맞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굉장히 졸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다른 애들을 했잖아. 코카인이나 이런 걸 하면 막 사람이 가심장이 막 뛰어. 그런데 헤로인을 맞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졸립고 게을러지는 거에 이어서 또 청결까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대요. 심장 고동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의 마약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마약인 거죠. 자, 36살의 한 남자가 헤로인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나서 3년 후의 사진입니다. 밑에 작게 글씨가 여기 글씨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ge 36, age 39. 36세의 남자가 상습적인 헤로인 복용으로 인해 이렇게 돼버리네요. 곰팡이 묻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약 궁금할만 하세요. 여러분 예쁜 얼굴 다 다친다. 궁금해. 나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요. 나도 미국 갔을 때 미국들 정말 마약 하나 궁금했고, 여러분의 궁금증도 호기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호기심만 갖고 계세요. 실천하지 마세요. 실천은 다른 거 하셔야죠. 영어 공부를 실천하거나, 돈을 버는 걸 실천하거나, 취직을 실천하거나, 마약은 실천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또 쉽게 들어본 마약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엑시터시. 엑시터시 들어봤어요? 엑시터시? 엑시터시라고 하는데, 와, 뭐 마카롱이냐? 요즘 엑시터시는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경찰이 단속하기도 힘든 거야. 뭐 한 모양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엑시터시는 너무나 이제 쉽게 제조가 되고, 그러니까 마약범들이 막 이렇게 알맹이 만들어가지고 막 배포해버리니까는 되게 보면 되게 마카롱 같아. 실제로 저는 엑시터시를 복용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미국에 되게 큰 클럽에 가잖아요? 그러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아무나한테 와서 팔진 않아요? 살만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나 엑시터시 있다, 너 좀 살래? 이러면 그 한 알에 한 2만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나에 2만원에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인 그 자유와 환희의 감성을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클럽에서 먹히는 거예요. 막 클럽에서 여러분들, 클럽은 막 궁짝궁짝궁짝 이러는데, 여러분 술 아직 안 취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클럽 가면 막 술 먹잖아요. 근데 그 술 먹는 거에 몇 배의 그 감정을 이 엑시터시가 여러분의 몸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클럽에서 엑시터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클럽에서 엑시터시만 먹는 거 아니죠. 술도 먹죠. 그 사람들이 술을 먹어.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야, 문제가. 근데 엑시터시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약이에요. 저도 정말 주변에 그거 막 엑시터시 나 있다라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자,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LSD라고 부르는 마약입니다. 제 생각엔 약간 오렌지색을 첨가한 것 같아요. 원래 오렌지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LSD는 이제 단계가 완전 올라갑니다. 이 LSD를 복용하시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상태를 경험하시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환영이 보이거나,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상상이 되거나, 막 이상한 막 초월적인 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의사들이 말하길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떤 기분, 너를 기분 좋게 만드는 환영이 보일 수도 있고, 너를 기분 나쁘게 하는 환영이 있을 수도 있대요. 막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고, 난 지금 부잣집에 막 좋은 집에 수영장에 앉아있고, 이런 행복한 상상을 다들 꿈꾸겠죠. 하지만 만약에 나쁜 환상을 경험하게 되면 몸이 막 찢어지는 듯한, 몸이 부서지는 듯한 어떤 두려움, 공포감, 그리고 막 뭔가가 나를 쫓고 있는 듯한 그런 막 미칠 듯한 두려움, 게다가 막 뭔지 모르는 막 무시무시한 막 벌레가 맞아 막 몸을 막 이렇게 파먹는 불안감, 공포감,
이런 거가 막 나오는 거야. LSD를 하게 되면. 그럼 사람들은 왜 할까요? 좋은 게 나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뽑기야. 왜 동네 그 문방구에 앞에 가가지고 띡 돌리면 아 짜증나 나 이거 뭐 캔디 나왔어. 어쩔 때는 막 되게 좋은 미니어처 나오잖아요. 이게 뽑기야.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좋진 않지. 잘 되면 내가 굉장히 이 현실을 잊고 이 상상에 빠질 수 있는데 안 되면 막 몸에서 바퀴벌레 나오는 거야. 복불복이야 복불복. 복불복이야. 신디 형 들어가요. 진짜 누나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에서 알면 되죠 뭐.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다가 아니야. LSD를 중단해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야, 난 손 털었어. 나 이제 마약 그만할 거야. LSD 이제 그만 먹을 거야. 해도 환각이 보인대. 그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한 여학생이 LSD를 복용을 했을 때 총 천연색의 나비가 내 주변을 막 감싸는 거야. 상상만 해봐. 막 총 천연의 나비가 막 나를 감싸. 너무 기분이 좋아. 막 나비가 내 주변 날고 있어. 근데 꼭 뭐 그랬어. 뭐 복불복 중에 잘 걸렸어. 근데 3일 후에 실제 사건이에요. 이 여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가고 있었대. 3일 후에. 근데 갑자기 나비가 날아. 내 눈앞에. 나비가 막 보여. 그래서 이 여자가 어 뭐지? 어? 나비가 나비야. 나비 잡아봐. 어? 하다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실제 사건. 죽었나? 아 교통 죽진 않았다. 교통사고만 당했다. 교통사고만 당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의사들이 아 이게 LSD를 복용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복용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환각 상태가 계속 나오는 거야. 미치겠죠. 그게 LSD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히로뽕은 뭐예요? 제가 이제 찾은 히로뽕 사진이에요. 저는 히로뽕이라는 게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가면 이게 히로뽕이 내 생각에 히로뽕 뭐 필로폰 이러는데 이게 뭐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뭔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헤로인이든지 뭐 코카인이든지.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가루 형태나 알약 형태래요. 근데 입맛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요. 그래서 다이어트제에 간혹 들어있는 경우가 있대요. 나쁜 다이어트제. 입맛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요. 히로뽕을 필로폰을 하시게 되면 몇 시간 동안 피곤함도 허기도 없어요. 배도 안 고파요. 피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냐면은 그 미국의 레이브 파티라는 게 있어요. 레이브 파티라는 건 막 테크노 음악이 막 쿵짝쿵짝 나오고 막 사람들이 3일 밤낮으로 춤추고 노는 거야. 야 내가 새벽 1시에 나가가지고 아침 5시까지 7시까지 그래 나도 그 정도 놀 체력은 돼. 하지만 3일 밤낮을 놀 순 없어요. 아 3일 밤낮을 어떻게 놀아 춤추고.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3일 동안 노래에 취해서 춤추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3일이 지났어.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 3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다 오는 거야. 피로감이 한꺼번에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약 자체의 고통스러움보다 피로감에 오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다시 바로 이 약을 찾게 된대요. 그래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 속으로 약물 중독이 되는 거지. 야 히로뽕 한 방 맞은 꺄 피가 내 막 쳐주더라. 근데 3일에 내가 약 주세요 그 약을 또 맞아 그럼 꺄 놀다가 또 약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저는 왜 이러죠? 그러시는데요. 왜 너,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가 3일 동안 놀진 못하잖아. 이걸 일본에서 만든 거랍니다. 아, 그래요? 결론적으로 베스솔트랑 필로폰이 안 좋은 거네요. 다안 좋은 거예요. 다안 좋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형을 잃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도 잃게 될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많은 징그러운 사진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형도 잃을 수 있고, 여러분의 정신도 잃을 수가 있어요. 정신을 잃으시면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알몸으로 자신의 아이를 구타하고 강아지를 죽이고 알몸으로 막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죠. 마약은 호기심에 시작할 수, 다들 호기심에 시작을 하죠. 정말 막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약 좀 줘, 마약 좀줘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엔 술과 담배로 이기려고 하죠. 그러다가 누군가 마약을 권하게 되고 그거에 있어서 내가 해볼까? 나 기분이 막 좋아하고 또 해볼까? 그게 습관성이 되고 그게 약물 중독을 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뭐 이거는 마약에 취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사건, 루디 유진이 저질렀던 사건, 이 사건은 실제로 마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좀비화 됐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안타까웠던, 아직은 얼굴이 애띤 이 여자아이가 마약에 중독돼서 다리를 잃고 몸이 피폐해져 가는 걸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마약 궁금하죠?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마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증을 이렇게 아셨길 바라고, 마약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볼 거야. 마요라면인가요? 마요라면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어디에서 무슨 레시피를 봤어. 이거를 라면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주식으로 만들 거야. 라면을 라면의 안주와. 어때? 언니 오늘 방송하고 오늘 방송 틀어주십니까? 아, 그럼요. 라면 튀김 노노노노. 살짝 튀길 수도 있고. 몰라. 라면의 안주화를 내일 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내가 아마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어. 내일 바쁠 것 같아요. 외계인이요. 지난번에 요거트 라면이랑 커피 라면 보고 따라 해먹을 거예요. 화먹지 마. 아니 커피 라면은 근데 거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요거트는 정말 나도 의외로 괜찮았어. 눈 아파. 눈 아파. 안주로는 볶음면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새로운 안주의 역사를 쓸 거야. 라면 안주의 새로운 역사. 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시카는 내일 뵐게요. 안녕. 안녕.